자, 이번에는 텍스트 타입을 자, 뭐 수정하거나 요거를 도형으로 변환시키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글씨 그 자체에서 수정도 가능하게끔 한번 세팅을 해서 자, 모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컴포지션을 또 하나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프로젝트, 요 프로젝트 패널로 들어와 주시고요. 자, 여기서 얘로 옮겨가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이제 글씨 있는 부분, 프로젝트나 이펙트 컨트롤 있는 데서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이렇게 돌리시면요, 이렇게 탭을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요 부분. 탭을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 휠로 움직여주시면요, 그게 가능하고요. 자, 프로젝트 패널에서 밑에 보시면, 자, New Composition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시고, 자, 이번에는, 로딩이라고 할게요. 로딩 모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듀레이션은 10초가 아니라 5초로 가겠습니다. 5.0 입력해 주시고, 자, 요거를 프레임으로 보시는 분들은, 자, 150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은 자, 5.0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OK 눌러주시고, 자, 로딩 애니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먼저 그냥 글씨를 여기 뭐 하단 우측 하단 그러니까 이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게임 화면에서 좀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글씨를 자, 로딩이라고 좀 작성해 주시고요. 점점점까지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이렇게 화면 우측에다 좀 이렇게 배치해 놓겠습니다. 요번에는 여기 글씨 여기 열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글씨를 열어서 보게 되면 텍스트 여기 오른쪽에 애니메이트라는 항목이 있어요. 자, 쉐입에 저희가 add라는 기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뭐 이제 속성들을 이렇게 추가로 넣어줬는데 텍스트는 이제 모션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여기 애니메이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저희는 자, 이 애니메이션을, 어떤 애니메이션을 줄 것이냐, 글씨 하나하나 얘네가 이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모션으로 해가지고 파도타기 모션이 갈 거예요. 파도타기 모션이 이렇게 쭉.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포지션으로 들어갑니다. 요 포지션. 자, 요거 적용을 시켜주시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자, 애니메이터 1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렌즈 셀렉터가 있고 포지션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렌즈 셀렉터도 열어서 봐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스타트와 엔드가 있습니다. 자, 스타트와 엔드가 계속 나오죠. 이 부분에서 스타트 엔드가 있는데 자, 일단은 먼저 엔드 값을 0으로 갔다가 여기 위에 보시면은 요 빨간색 기준점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자, 요 엔드 값. 그래서 엔드를 1프레임에 0% 자, 두 가지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1초에 100% 1초, 2초로 갈게요. 2초에 100% 그러면은 자 요렇게 빨간색 요 기준 엔드 기준점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한 인디케이터를 한 중간쯤에다 놔주시고요. 중간쯤에 놔주시고 1초에다 놓을까요? 1초에다 두시고 여기 밑에 애니메이터 1이라는 항목 안에 여기 포지션이 있습니다. 포지션.
자, 얘를 Y축 수치를 내려주시면 위로 올라가요, 글씨가. 저는 한 마이너스 40 정도 좋습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모양이 됐으면요. 글씨 L이라는 글씨가 이렇게 하나 올라왔을 때, 최대 위치에 올라왔을 때, 최대 위치에 올라왔을 때가 저는 한 12프레임 정도 되네요. 여러분들은 저하고 다르실 수도 있고요. 자, 요 모양에 맞춰주시면 돼요. 가장 높이 올라왔을 때. 첫 번째 글씨가 여기서 스타트 톡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스타트 톡을. 자, 저희가 1프레임에서 시작을 했는데 엔드가 스타트가 11프레임이에요. 그러면 간격이 10프레임 차이가 나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2초에 다 올라왔으니까 2초 10프레임에, 2초 10프레임에 스타트를 100으로 주는 겁니다. 스타트를. 똑같아요. 엔드도 0에서 100으로 갔고, 스타트도 0에서 100으로 갔는데, 이거의 차이가, 앞부분과 뒷부분의 차이가 10프레임씩 차이가 난다는 얘기인 거죠. 똑같이. 그러면은 플레이를 해서 보시면요. 로딩이라는 글씨가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이를 하라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글씨가 파도를 치는데, 자, 약간 그냥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모양만 좀 있잖아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어드밴스드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렌즈 셀렉터 안에 어드밴스드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즈 하이라는 항목이 있고 이즈 로우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즈 하이라는 부분에다 먼저 50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50. 그러면은 톡 올랐다가 떨어지죠. 뭔가 물리적인 요소가 좀 있는, 약간 중력값을 받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 또 보니까 10프레임을 줬는데 약간 공중에 멈춘 듯한 느낌이 좀 나서 요 간격을 지금 10프레임 간격으로 주기는 했지만 얘네를 1프레임 간격으로 가겠습니다. 1프레임. 아니, 10프레임. 한 프레임 좀 땡겨줄게요. 여기도 좀안 맞아서, 이렇게. 그러면은, 자, 플레이에서 보면 아까보다는 조금 한번더 부드러운데 한번더 땡길까요? 이렇게. 자, 프레임을 조금 한 프레임씩 위에 스타트 프레임을 한 프레임씩 땡겼더니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위에서 멈추는 듯한 느낌 없이 밑으로 툭 떨어지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즈 하이라는 부분하고 이즈 로우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요거 이즈 로우라는 부분을 한번 50을 놓고 하이는 0을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느낌이 이상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는 하이라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레이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툭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자, 이게 로딩이라는 부분의 모션이에요. 자, 글씨를 바꿨을 때, 만약에 여기를 글씨를 바꿨을 때, 자,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얘도 글씨를 바꿔놓은 상태에서 요 파도 타기 모션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요거 소스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뒤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글씨를 이제 맞춰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걸로 수정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기. 자, 이번에는 글씨 하나 더 다른 방식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를 하나 또 추가를 해줄게요. 자, 그래픽스라는 글씨를 좀 썼고요. 이 그래픽스도 똑같이 애니메이트를 포지션으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 포지션 얘도 똑같이 위로 올려놓고요.
올려놓고, 얘도 한 마이너스 40 주시고, 마이너스 40 주시고, 렌지 셀렉터 여기서 스타트하고 엔드를 좀 조절을 해서 글씨가 이렇게 한 글씨 3개 정도 이렇게 잡아놔 주세요. 여기 지금 스타트하고 엔드 조절을 해서 이 부분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이렇게 위로 쑥 올라오게, 세 개의 글씨 포함해 주시고, 가운데 글씨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옵셋이 있습니다. 옵셋. 옵셋. 얘를, 자, 마이너스 쪽으로 갔다가,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2예요. 1프레임에 마이너스 32 주시고, 2초에 얘를 글씨가 한번 이렇게 쭉 가도록 잡아주신 다음에 완전히 다 내려왔을 때까지 뭐 86%, 90% 이렇게 좀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플레이를 해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얘도 어드밴스드 이즈 하이 부분을 50 한번 줘볼까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스타트하고 엔드 애니메이션을 주는 방법하고, 하나는, 자, 스타트하고 엔드를 글씨 튀어오르는 그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얘를 옵셋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돌려주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이에요. 어떤 게더 편한지, 어떤 게 지금 봤을 때 옵셋으로 움직이는 게 키프레임이 훨씬 더 절약이 됐습니다. 그죠? 키프레임 옵셋만 적용해 준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딩 모션 만드는 방법을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